깜짝할 사이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 노원구의 한 건물 안에서 합창 연습이 한창입니다. 어딘지 조금 낯선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와 꼭 닮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이 웃고 같이 노래를 하는 이들은 바로 다문화 여성합창단 필롯의 소리단입니다. 다음 주 11회 있을 콘서트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사를 외우고 화음을 맞추고 서툰 손짓 발짓으로 율동까지 더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준비하는 마음만큼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 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 유니게의 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는 다문화 가족이 필리핀, 베트남, 중국분 이렇게 여러 언니들 같이 있으니까 마음에 그렇게 뭐 나누어 해주는 거예요. 예쁜 거 공용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노래가 너무 아름다운 보여주고 싶습니다. 많이 떨리죠. 실력도 부족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해요. 유니게의 노래는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개원 5주년을 기념해 펼쳐지는 콘서트인데요.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 여성들과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취업 알선,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설립,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올해 유니게 노래 수익금은 베트남에서 수모 가정을 대상으로 암소를 빌려주고 이후 새끼를 돌려받는 수원럼 암소은행 사업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샛별 고아원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자리, 특별히 필롯의 소리단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과 더불어서 이제 그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좀 도와야 될 다문화 사회를 이제 공론화하는 그런 장,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바로 음악회가 유니게의 노래입니다. 다문화 여성들의 사랑스러운 무대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제로 콘서트가 진행되는데요.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의 김수정 단장이 전체 기획과 연출을 맡았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콘, 피아니스트 홍예은, 윤현정, 명성 체인버 오케스트라 등 정상급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히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담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작품들을 선정해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모차르트가 다시 부활한다면 이라는 주제의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전편이 해피엔드로 끝나기 때문에 모차르트 오페라 중에서 듣고 싶어하는 노래들을 편집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아마 모차르트 음악이 주는 알레그로함, 즐거움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메시지와 음악이 다문화 가정과 여성들에게 정말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성경에 단 한 번 디모데 후서에 언급되는 유닉의 부유하지도 않았고 헬라인 남편을 두어 그리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이후 사도 바울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길러낸 유니게. 이들이 함께 부르는 유니게의 노래가 그 어떤 노래보다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가사 하나하나, 음 하나하나에 담겼기 때문일 겁니다. 아름다운 유니게들의 노래를 따뜻한 박수로 함께 응원해 주시죠. 다문화 가정 지원 콘서트 유니게의 노래는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 센터 언더우드 홀에서 펼쳐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직접 취재한
박예문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 공연은 다문화 여성과 또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매년 열리고 있는 그런 콘서트입니다. 이제 공연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분은요, 기독교 문화 사역자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홍대에서 이 기독교 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인데요. 수상한 거리 대표 백종범 목사님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수상한 거리 백종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백종범입니다. 이 질문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상한 거리, 뭔가 이름이 수상해요. 그렇죠, 수상하죠. 도대체 어떤 곳인지, 뭘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사실 이제 수상한 거리라는 이름이 전신이 있었는데 전신이 이제 코드 미니스트라서 청소년 예배팀이었어요. 그 팀이 한 10년 정도 오면서 네. 이제 홍대 지역 안에 네. 교회를 상대해서 교회 니들을 채우는 일들보다는 네. 좀 세상을 채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이름이 굳이 미니스트란 이름이 굳이 오히려 이렇게 필요 없겠다. 네. 그래서 이 이름을 좀 수상한 거리로 바꾸자. 네. 함께 똑같이 노동하고 살아가고 뭐 비즈니스하고 살아가지만 그 위에 기독교 문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있는 많은 문화들의 방향성을 돌려서 좀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넌크리스찬들과 협업하면서 같이 좋은 문화를 만들기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담장 밖에서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고 세상과 소통하고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거리가 실제로 조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수상한 거리에는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그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리고요. 거기서 이제 홍익로 5기라고 해서 쉽게 해서 이제 홍대역과 합정역 가운데 네. 서교동 사거리에 한 이제 홍대 라인, 또 홍대 라인 쪽에 있는 곳에서 실제로 거리는 한 150m 정도 되는 거리에 홍대에 있는 이제 이곳에 있는 스테이 라운지라는 공연장, 복합 공연장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찬 공간은 아니지만 원래는 이제 일반 바였는데 이제 카페로 바뀐 넌크리스찬이 운영하시는 공간도 네. 거기서 주일이면 한 교회 세 군데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네. 거기서 이제 기독교 문화 운동도 하고 인디 친구들이 공연도 할 수 있는 뭐 피카소라는 카페 그리고 서교동 교회 건물의 어떤 공간이지만 네. CCM 사역자들한테 무료로 열어주고 협업할 수 있는 CCM 아지트라는 곳 그리고 문화연구소 빅퍼지라고 해서 뭐 일반 문화 운동하시는 임진모 교수님이나 네. 기독교 문화 운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있는 연구소 이렇게 해서 그 거리를 수상한 거리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지 뭐 공연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기독교 문화 페스티벌하고 있어요. 5월 19일 날, 10월 3일 날. 네. 그래서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떤 영적 기류를 바꾸고 기독교 문화 페스티벌이 3회째 됐거든요. 이번에 네. 4회째인데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결국 예배드린 사람들이 이 땅을 다시 한번 네.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문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기적처럼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네. 실제로 오고 있고 네. 와주고 있고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 홍대라는 곳이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뭐 문화의 공간, 젊은이들의 문화의 공간, 뭐 공연 문화의 메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홍대가 어떤 곳인지, 어떤 게 필요한 곳인지 어떤 느낌을? 홍대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지금 가장 빨리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홍대라는 것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네. 것은 결국 문화는 어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 가장 빨리 캐치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네.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이야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죠. 청년 정신이라는 곳에 이 땅이 정말 정의롭게 되고 평등하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하는 것들을 표출해내는 곳이 청년 네. 정신이고 그것이 메카가 이제 홍대고 여기서 태어나는 문화는 결국에는 이제 흘러흘러서
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온 사람, 한국 땅이 그 문화를 먹고 마시고 입고 따라 모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곳에서 사람들의 니드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필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 방향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좀 이렇게 사역을 해오시면서 이런 것들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성도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저도 그 거의 모태신앙이었고 사대띠의 집안이었고 그리고 한 38년 동안에는 교회 사역을 계속 병행해 왔었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충분히 이제 성도님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한국교회 현 상황도 큰 역사 안에서는 또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세대가 좀 다른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간에 있지만 다음 세대가 포스트 모던이면 전혀 다른 그들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들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고요. 기도 제목은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또 저희 안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 그래도 관심 많이 갖고 앞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일이면 홍대 카페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풍경 정말 참 아름답고 감사하네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1년에 두 번 봄, 가을에 이 홍대 일대에서 기독교 문화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5월 19일과 10월 3일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가서 보고 또 기독교 문화도 즐기는 풍성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임환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성필 목사의 초대 사진전 고웨이 겟 라이프 온 더 버스가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스로 미얀마를 약 24시간 동안 여행하면서 흔들리는 차창을 통해 지나치는 미얀마인들의 삶의 편린들을 스케치한 작품인데요. 200mm 망원 렌즈를 이용해 촬영,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진작가로 활동해오며 올해로 8번째 개인전을 개최한 이성필 목사는 버스를 타야만 볼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전국민의 90%가 불교도인 미얀마의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전시회 수익금은 미얀마 선교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WGM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류 최초의 영웅이자 구약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삼손의 이야기를 스펙터클 액션으로 담아낸 영화 삼손이 개봉합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현재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잭슨 라스본, 빌리 제인, 린제이 와그너 등이 대거 출연, 개봉 전부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주인공 삼손 역은 저스티스 리그의 타일러 제임스가 맡아 마치 삼손이 되살아난 듯한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 영화는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물론 일반 관객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영화 파파 오랑우탄도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성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파파 오랑우탄은 말레이시아에서 20년째 사역 중인 박철현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선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원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원주민 마을에 1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대장암 말기 진단. 하지만 박철현 선교사는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말레이시아의 정글로 돌아가 죽기를 결심하는데요. 말레이시아 오지 원주민들과 사랑에 빠진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로 담겼습니다.